제13 이제 권지품. 그때 야광보살마살과 대요설보살마살이 이만보살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의 말을 하였다. 오직 파가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마땅히 이 경을 받들어 지니고 독송하고 설하리다. 나 무아미다 불. 부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라. 이렇게 좋은 경전인 법화경을 후세에 널리 유통을 시켜야 되겠는데, 유포를 시켜야 되겠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그때의 야광보살하고 대요설보살 등 수많은 보살 권속들이 부처님께 원력을 세우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절대 부정이 없습니다. 긍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들 삶은 무조건 부정이거든요. 시작이면 이제 부정으로 돼야.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경전을 전생부터 많이 독송을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부정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법화경을 널리 참 베풀어라, 널리 이 유통을 시키고 유포시켜라 하면은 우리 일반 우리들 중생 같으면 아이고, 부처님 제가 예를 들어 스님이 무슨 부탁을 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부처님 경전은 그런 법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경전을 많이 독송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집안의 대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의 대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녀오십시오. 일찍 오십시오. 예, 일찍 오고 말고요. 그렇게. 또 애들한테도 자식한테도 공부 잘해라 그러면 얘가 해 마십시오. 공부 잘하겠습니다. 염려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부처님 경전을, 대승 경전을 많이 독송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싫어. 지겨워. 가봐야 알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원력, 참 야광보살하고 대요설보살처럼 그런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부처님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다 법화경을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리 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해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쭉 읽어보면은 항 뭐 500 나한들 뭐는 항 무학인들이 다 그냥 맹세를 해요. 자, 끝부분.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마땅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오리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다시 폐악하고 중상만을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여 성잘내고 탁하고 아첨자의 마음이 성실하지 못한 까닭임진다. 나 무아미다 불.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다른 국토로 이제 정말해서 전부 이제 그 뭐냐면은 이 부처님이 야광보살하고 그런 법화경을 널리 예 딱 그러니까 이 다른 다시 말 악한 그런 이 국토가 사바세계는 아주 말 안 듣고 악한 국토라는 거예요. 아첨만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법화경을 설하겠다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 어쨌든 이 법화경을 빨리 이 법을 폐야 되겠다. 아, 이걸 이제 모든 대중들이 그런 서원하고 약속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바달타 품, 또 그 품에서 제바달타 같은 악인이나 악한 사람이라도 또 용녀 같은 여자가 성불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구원지품에서 가장 강조된 면이 무엇이냐면은 후세의 악한 세상, 곧 말세에는 이 법화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뭐 말 안 듣고 오라고 법문 들으러 오라고 안 오고 그렇게 힘든 이제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어려웠거든. 그때도 그냥 5,000명이나 나가버렸잖아요. 법문 듣다가 나가버렸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어떻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는 말세는 오죽이 어렵겠는가.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이 법화경을 공부하기도 어렵지만은, 여러분에게 알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큰맘 먹고는 안 돼. 이 어려운 시대에 법화경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그 방법은 오직 인욕의 힘을 일으켜서 인욕 펴나가는 일밖에 없다. 저 앞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 법화경은 보통으로는 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맘 먹고는 펼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 어떤 악한 곳에서라도 인욕을 가지고 펴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쭉 읽어보면은 부처님 이모 되시는 마 파사파제부인 그 부처님 이모시죠. 또 그분이 이제 비구니이죠. 그 이제 수기를 받고 또 부처님 부인이시고 라우라의 어머니이신 야소다라 비구니도 수기를 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수기를 받아요. 수기를 받은 비구니들도 전부 서원을 해요. 자 119쪽에 그 계송 밑에 모든 비구니는 이 계송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다른 국토에서 널리 이 경전을 선포하오리다. 나 무아미다. 여기는 이제 부분을 보면은, 다란이란 말도 이 밑으로 쭉 읽으면 나옵니다. 다란이란 말이. 다란이는 천수경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다란이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일반적인 지는 주문이라고 해서 범어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외우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진언을 번역하지 않고 외우는 것은 원문의 전체 뜻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또 너무 비밀스럽고 공덕이 한량없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지혜스러운 것과 삼매를 다랑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지혜스럽고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다랑이라고 하는데 방금 독송한 부분을 살펴보면 후세의 악세에 어떻게 이 법화경을 널리 펴나갈 것이냐 이게 보통 인욕이 아니고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편품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부처님께서 직접 법화경을 설하시는데도 5,000명이 넘게 믿지 않고 나가버렸거든요. 부처님 그때 부처님 앞에서 그 신통이 자제한 그러니 뭐 성법스님 정도야 오지가 없어요. 부처님이랑 앞에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가 여기서 그냥 있다가 나가는 것도 나는 이해는 부처님 앞에서도 나가버렸는데 뭐 성법스님이야 뭐 참 다 안 나가고 참 한두 명만 나간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믿지 않으려는 법화경을 어떻게 사람에 펴나갈 것이냐 이렇게 어리석어서 믿음이 이제 적은 말세에는 방법이 없이 오직 수많은 대중들이 그냥 우리 모두가 총 동원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법화경 공부를 한 사람이,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법화경을 알고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총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요. 한 사람 아주 그냥 붙잡고 사정을 해서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세에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놨다니까. 참, 3000년 후를 다 내다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막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그냥 남편한테도 사정하고, 애들한테도 사정하고, 인욕을 갖고, 그냥 모든 총동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모든 보살, 500 아라한, 비구, 비구니들까지 대중 전체가 다 나서서 유포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이 총 동원되었어요. 왜? 이 법화경을 널리 펴기 위해서 동원이 된 거예요. 이분이.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불사에 모두 동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책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오셨죠?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든 대중이 다 나서겠다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비구인 스님들도 또 500나한들도 뭐 철용할 것 없이 일체 그 자리에 모였던 대중이 다 부처님 앞에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라도 저희들이 나서서 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나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불사에 그게 불사예요. 포교가 불사거든. 우리는 수행하고 포교하고 두 가지를 해야 돼. 수행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포교는 부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절을 짓고 법당에 단청을 하고 부처님을 개금하고 이것도 전부 불사예요. 왜? 그게 포교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에게 항상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부를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도 다 포교예요. 그게 불사예요. 왜? 그러므로 해서 인연이 자꾸 부처님하고 인연이 맺어서 후일에는 이 법화경 앞에서 우리 쭉 공부해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전부가 다 그것이 공덕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 구경에는 성불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공덕을 지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와서 법화경 공부하는 이것이 아주 그대로 후세의 성불원의 티켓이라니까. 그냥 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성불은 여러분들 부처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극락행 티켓. 티켓을 봐. 요새 티켓 없으면 절대 못 가요. 성불도 티켓 없이는 못 합니다. 이제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딱 받아야 돼요. 티켓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불 원의 티켓. 또 극락 원의 티켓. 다 받은 거예요. 왜? 와서 법화경 공부를 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만 극락 가고 나만 성불할 것이냐? 우리 부처님 법은 절대 그것이 아니야. 모두 함께 개공성불도요. 개공성불도. 함께 가야 돼요. 아, 남편 버리고 가지 말아요. 자식도 어떻게 버리고 가요? 어? 사촌도 어떻게 버리고 가? 친척을 어떻게 두고 갑니까? 이 세상에. 어? 다 성불시켜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법화경 공부밖에 없다. 법화경을 접해야 되고 법화경을 만나지 않고는 성불은 할 수 없고 극락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법화경만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화경을 알려야 되겠다. 법화경을 널리 펴야 되겠다. 이런 불사를 그 모든 비구니 스님 그때 부처님 앞에서 모든 대중이 다 원을 세운 거예요. 그 원대로 우리도 원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우리도 모두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을 세우느냐? 한 사람한테라도 법화경을 널리 자꾸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법화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한테 해설해주고 사경을 하고 책을 만들어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라도 갖다가요. 여기 어떤 처사님은 책을 열 권인가를 갖다가 팍 아는 사람들 나눠줘요. 그런 분도 있어요. 테이프도요. 이 설법 테이프도 그렇게 사다가 또 막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번에 테이프가 우리 지금 4번까지 했어요. 네 번 했습니다, 강의를. 네 번, 4번까지 테이프가 나왔어요. 법화경 강의가.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내가 왜 이번에 법화경 강의 테이프를 더 권유를 하느냐면은 이거는 보통 일반 테이프하고 또 달라져 버렸어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법, 내가 성법 스님이죠? 알아요? 성법 스님이 어떻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까? 백일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한다니까, 이 법화경 강의를. 역사에 없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어떤 법사가 기도하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때가 되면 딱 와서 잠깐 딱 하고 탁 가는 거지. 하루에 종일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매주 오전, 저녁 또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 그러니까 바로 그 설법이 잘 됐다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법을 강의가 잘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테이프는 특별라. 나는 내가 한 것이지만 나는 내가 보물로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내가 보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 테이프가. 그래서 나도 어저께 8벌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집에다 탁 두고 연불 테이프는 그거는 같이 벗도 못 한다니까. 100일간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강의한 테이프, 일반 보통 테이프하고 같이 취급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건 참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테이프를 딱 집에다 놔놔버리면 마장이 올 수가 없어. 아, 기도의 원력과 기도의 카피가 들어간 그 속에 무엇이 그 침범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힘은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기도를 한 그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꼭 가슴에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래서 나만 잘 되지 말고 다 같이 잘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모든 대중이 다 나서서 법화경을 널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와서 강의를 못 들었으니 어떡해요? 방법이 없지. 책을 갖다 주고 테이프를 갖다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라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덕을 짓고 그것을 결심하고 부처님 앞에 서원하고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좋은 일을 하려면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장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너무 좋은 게, 아, 그때 그 세상에 우리 어떤 보살님 한 분이 수술을 하는데 법화경 강의 못 듣는 걸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제일 걱정. 그래서 내가 그때 15일 날 강의했잖아요. 그 다음에 22일 날 강의했잖아요. 22일 날 이제 바로 첫날 강의 듣고는 그 다음 못 나오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내가 22일 날은 다 주고 29일 날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추가를 했지. 29일부터는 어쨌든 나오고 빨리 나서버리라고. 그냥 별 병이라도 그냥 천하의 병도 없어져버리고 나서버리라고 내가 그랬거든. 아, 그랬더니 오늘 나왔어, 오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참 그 병이 참 부처님 가피로,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다 참 원만히 나서가지고 다시 법화경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 마음으로 스님이 무슨 뭐 축원해서 나섰겠어? 그 마음으로 병이 나선 거예요. 법화경 강의를 꼭 내가 드려야지. 지금 내가 죽어도 좋지만 법화경 강의 못 듣고는 절대 안 죽을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병이 나설 수밖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가짐으로 꼭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정말 큰 원력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 법화경이 참 어려운 경이지만은 그래도 알아듣겠죠? 네.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네. 재밌으면 그게 알아듣는단 말이거든. 알아듣지 못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모두 여기서 큰 고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수하고 부처님 분부대로 인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잘 하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또 설하는 방법 이제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법화경은 어떻게 설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몸가짐, 어떤 행동으로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안락행품 14품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그 안락행품을요 최소한으로 10번 읽어와요. 10번 알았어요? 예. 10번 읽어보고 한번 써보고, 10번 써라고 하면 다 못 쓰니까 한번 써보고 10번 읽고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웃사람 처음부터 안 들어도 좋아요. 법화경이라는 법화경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 구절 한 개송만 그냥 싹 스쳐버려도 100억 다생이 그냥 100급의 업장이 싹 소멸된다고 하니까, 이럴 때 자꾸 데리고 오라니까 사람들. 이웃사람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 자꾸 데려와서 함께 공력을 받고 함께 다 공덕을 질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